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오늘이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오전 10시 4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부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부위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저 음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꿀입니다. 꿀물. 그래서 이 여러분들 꿀이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네, 꿀뿐만이 아니죠. 모든 음식이 너무 과하게 먹으면은 과식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꿀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좋지 않아요. 이 꿀도 이 당분이기 때문에 혈당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이 설탕과 꿀이 다른 점을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탕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꿀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근데 혈당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꿀은, 설탕은 말이죠. 설탕은 한번 혈당을 높였다 하면 그 떨어지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아주 서서히 너무 오랜 기간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탕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갔으면은 그 높은 혈당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근데 이 꿀은 그렇지 않아요. 혈당이 올랐다가 올라갔다가도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떨어집니다. 꿀보다, 설탕보다. 설탕보다 이 혈당이 떨어지는 그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설탕보다 빠르게 혈당이 떨어지고 또 뭐냐면은 혈당이 오르기 전보다, 꿀을 먹기 전보다도 혈당이 더 내려가 있습니다. 이 혈당을 재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꿀이라는 것이 당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설탕과 꿀은 동등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확실히 이 꿀이 설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거듭되는 얘기지만 꿀은 먹으면은 혈당이 올랐다가도 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고 먹을 때 전보다도 꿀을 먹기 전보다도 오히려 혈당이 낮아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설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설탕은 한번 혈당이 오르면은 장시간 동안 그 유지된다고 하죠. 높은 혈당이 장시간 동안 유지되고. 근데 이 꿀물에다가 뭘 타냐면 이 레몬 원액입니다. 이 레몬 원액을 이제 조금 타가지고 섞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몬하고 꿀물이 들어가 있는 이제 음료입니다. 상당히 건강에 좋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또 가짜 꿀이 많이 나돌잖아요. 이게 그 탄소 동위 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요 탄소 동위 원소라가 뭐라고 했죠? 23.5다라고 됐잖아요. 마이너스 23.5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진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꿀이냐 가짜 꿀이냐를 가리는 기준이 탄소 동위 원소라는 거죠. 탄소 마이너스 23.5도면은 이건 진짜 꿀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파는 꿀은 탄소 동위 원소가 나타나지 있지 않아요. 적혀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파는 꿀이 아니고 동서벌꿀이라는 그 여러분들 동서식품이라는 그 기업 알잖아요. 그 기업체에서 이 꿀을 파는 거기 때문에 이 탄소 동위 원소가 이렇게 딱 표시가 된 겁니다. 이 진꿀이다 하는 거를 딱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서벌꿀, 동서식품회사에서 그 양봉 농가를 상대로 꿀을 이렇게 구입하는 거죠. 기업체에서 꿀을 구입해가지고 자기네가 이 탄소 동위 원소 다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서벌꿀을 먹으면은 이 가짜 꿀에 속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사는 꿀은 가짜 꿀을 속아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동서식품에서 시판되는 꿀은 가짜 꿀에 속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설탕과 꿀은 당분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즘에는 이 당뇨병들이 많아가지고 이 당분을 잘 안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그 과식하지 마시고 소량으로 이렇게 꿀물을 근데 식사를 하게 되면 바로 식사를 한 후에 혈당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한 후에 바로 꿀물을 먹지 말고 식사와 식사 그 중간 단계에 예, 그런 데에 꿀을 물을 소량으로 마시면 좋습니다. 여기다가 또 레몬즙까지 첨가했으니까 뭐 그야말로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어서 부위를 이제 계속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독종 황제의 황릉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규정과 같이 건설을 하여 동안 의식을 올리며 옛 규정에 따른다. 실제 사용되는 모든 경비는 중화민국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 이전까지 궁궐에서 일했던 각종 인원은 예전처럼 계속해서 고용하지만 이후에는 환관을 고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부위를 이제 자금성에서 퇴출시키면서 자금성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이런 저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 조약을 확정한 것이죠. 이제는 그 일본도 완전히 미국한테 패해가지고 일본도 뭐 완전히 이제 물러간 거고 청나라가 아닌 새로운 중화민국을 건설하니까 예전에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내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푸이란 인물은 예전에 그 중화민국 새로 건설되는 중화민국 정부에 뭐 어떻게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그 청나라의 황제였었는데 새로 그 수립되는 중화민국 정부에 어떻게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금성에서 내쫓는데 자금성에서 내쫓으면서 이러한 이제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약정을 체결한 것이죠.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럽니다. 그겁니다. 최소한의 경호원을 이제 건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그 다음에 예전에 궁궐에서 일했던 각종 인원은 예전처럼 고용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러나 환관만은 고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대청황제 퇴위 후에도 원래 가지고 있던 사유재산은 중화민국에서 특별히 보호한다. 원래 가지고 있던 부위의 그 개인재산은 이 새로 수립되는 중화민국 정부에서도 각별히 보호해준다. 원래 금의군은 중화민국 육군부 편제로 귀속되며 봉급 액수는 예전과 같다. 이제 중화민국 정부에서 부위한테 정기적으로 봉급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적어도 그래도 뭐 한 나라의 황제였다고 하는 사람이 나같이 평범한 이승열이는 어디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벌어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나라의 황제를 지냈던 사람이 노동할 수가 없죠. 어디가 막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막굴로 먹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품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뭐 호화롭게 살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품위 황제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보장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호원 그리고 궁궐에서 보좌했던 여러 인원들, 그 최소한의 인원들, 그거는 다 보장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사복벽, 중화민국 대총통에 취임했던 위안스카이는 1915년 12월 10일 제정 부활을 선언하고 황제에 즉위했다. 1916년 국호를 중화제국으로 고치고 연호를 홍헌으로 정했다. 하지만 북양군부를 비롯하여 내 국내외의 반발로 인해서 즉위 직후인 동년 3월에 퇴위했고 6월에 사망했다. 주마 중화민국 대총통의 취임. 전번 시간에 내가 위안스카이에 관해서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안스카이. 위안스카이가 그 우리나라 그 지금의 그 중국 대사관 자리에 군대를 거느리고 주둔해 있었다고 했잖아요. 위안스카이가 그 우리나라 각까지 그 내정에 개입했던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안스키가 뭐 그 이모군란에도 개입했었는지 하여튼 그렇고 갑신정변에도 개입했었고 그렇게 그 조선의 내정에 사사건건 개입했던 인물이 위안스카이죠. 그런데 그 위안스카이가 이제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 이 정치계에 이제 등장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총리 대신까지 지내더니 이제는 중화민국 대총통에 취임했다는 겁니다. 위안스카이가. 그랬다가 이제 그 1915년 12월 10일 제정 부활을 선언하고 황제 즉위했다. 그랬다가 이제 그 황제 즉위했다가 3월에 퇴위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황제 즉위하자마자 몇 달 후에 퇴위했다 이겁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선전 포고하는 문제로 대총통 리위안홍은 총리 단치루이와 권력투쟁을 벌여 단치루이를 해임했다. 단치루이는 자신을 따르는 각성의 군벌들을 부추겨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을 선포시켰다. 리안홍은 급히 장쉰에게 병력을 이끌고 베이징으로 와서 화해를 추선하도록 요구했지만 장쉰은 이를 기회로 부의 복벽을 꿰었다. 장쉰은 3,000명의 변좌군을 이끌고 베이징에 입성하였고 6월 30일 자금성에 들어가 첸바오첸 등과 복벽 계획을 상의하고 사전에 황실에게 이를 알렸다. 심야에 장쉰의 병력은 기차역과 전신국 등을 점령하였고 류이안홍에게도 협력할 것을 권유했다. 7월 1일 새벽 장쉰은 청나라 저복을 입고 캉류웨이, 이게 캉류웨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캉류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국 발음으로는 이제 캉류웨이고 그냥 한자 발음은 캉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58년 3월 19일에 태어나가지고 1927년 3월 11일에 사망했다. 중국 청나라 때부터 중화민국 때까지 사상가이자 정치가이다. 본명은 강조이, 자는 광하, 호는 장소, 명이 경생 서초산인, 유전수 천유환인이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금성에 들어가 부의를 복위시켰다. 이후 각종 공화 제도를 다시 전제왕정으로 돌리려는 복고 정책을 반포하였다. 그러니까 이 캉류웨이라는 사람이 캉류위라는 사람이 그 중화민국 건설이라는 그 한창 그 바람이 불고 있을 때에 웬 중화민국이냐? 다시 옛날 부의
청나라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복구 정책을 펼쳤다 이겁니다. 옛날에 청나라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부위를 황제를 모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될 때 웬 대한민국이냐? 다시 우리는 조선으로 돌아가서 왕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다 이거죠. 장신은 스스로 의정 대신과 부경 대신 겸 직내 총독에 올라 군권과 정권을 장악하였다. 복벽의 소식이 알려지자 순호는 상하이에서 이를 반역으로 규정하고 각성의 혁명 당원에게 토벌할 것을 명령하려는 경문을 발표했다. 순원. 순원이 유명하던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순원이라는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이제 청나라는 과거에 구시대에 있었던 정부다. 이제 청나라를 멸하고 이제 중화민국이라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그런 일에 매진했던 사람이 바로 순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순원이라고 하면 지금 그 중화민국의 아버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순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유이라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청나라 시대로 돌아가자야 한다고 이걸 주장했거든. 그러니까 순원이가 볼 때는 이건 불순분자야. 순원이는 이제는 왕시대를 그만두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걸 계속 주장하고 행동한 사람이 순원인데 어? 저는 강유이라는 놈은 도로 청나라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 저놈 체포해라 이렇게 되고요. 순은이가 각지에서 복벽에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졌고 장신을 토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류위 안호는 복벽에 협력할 것을 거절하였고 일본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병력을 보유하고 있던 단치루이는 일본의 재정 지원을 받아 7월 3일 텐진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단치루이는 장신의 군대를 단숨에 격파했고 장신은 급히 네덜란드 공사관으로 도피하였다. 7월 10일 푸이는 다시 퇴위를 발표했고 14일 단치루이는 베이징에 입성하여 정부를 장악하였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문을 닫고 새로운 중화민국이 건설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청나라 세력에 충성을 바치고 그걸 옹호하던 세력이 계속 청나라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 반면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자는 또 세력, 그렇게 구시대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새 시대를 열려는 세력 간에 충돌이 벌어지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소규모의 이제 전투까지 벌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구시대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세력들이 이제 패해가지고 외국으로 도망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청나라에서 중화민국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존스턴과의 만남. 1919년 부인은 영어 교육을 목적으로 리 홍장의 아들이자 오스트리아 공사를 역임한 리징마의 권유에 의해서 영국 식민성의 관료로 북경어에 능통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태생의 레지널드 존스턴을 황제의 사부인 제사로 초빙했다. 여러분, 이 리 홍장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그 리 홍장도 해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해둘 사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리 홍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1823년 2월 15일에 태어나가지고 1901년 11월 7일에 사망했죠.
청조 말기 한족계 거물급 중신 정치가로 부국 강병을 위하여 양무 운동 등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국가를 현대화하는 데 격렬한 노력을 이루고 몇몇 주요 반란들을 끝냈으며 서방의 권력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푸이와 존스턴은 1919년 3월 3일 자금성에서 처음으로 대면한다. 존스턴은 구품괴 중 둘째 품괴와 초피괴를 받았고 1922년 대혼은전이 베풀어졌을 때 첫째 품괴로 올라 중국 최고의 관리가 되었다. 그는 자금성의 후문 부근에 거주했고 자동차로 통근했다. 이후 푸이는 존스턴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양복, 자전거, 안경, 전화나 영어 잡지 등의 유럽의 최신 수입품을 접하게 된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존스턴과 완룡이라는 이런 흑백 그건데 이미지인데 이제 존스턴이죠. 영국의 관료인데 이 영국의 관료가 푸이한테 여러 가지 이제 사상들의 서양의 사상들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안경 여기 보면은 푸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가 이 영국의 그 관료, 영국의 관료 출신 존스턴에게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뭐 양복 입는 법, 그 다음에 자전거 하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안경 전화, 뭐 영어 잡지 이런 거를, 이런 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죠. 부인은 자금성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스스로 변발을 자르는 등 존스턴이 가져온 생활의 생활 양식과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 존스턴은 부인에게 헨리라는 영어 이름을 주었지만 부인은 공식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이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부인의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인한테 헨리라는 이 서양식 이름을 또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인은 그런 이 서양식 이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존스턴은 1924년 부인가 자금성에서 출궁하였을 때 제사에서 사임하고 영국으로 귀국하였다. 귀국하기 전에 텐진에서 거주하던 푸이를 방문하였다. 1927년 존스턴은 영국의 중국 조차령인 포드 에드워드의 행정장관으로 중국으로 돌아와 1930년 10월 1일 중국에 반원될 때까지 주재하였다. 영국에 귀국한 존스턴은 런던대학교의 동양학 및 중국어 교수로 취임하였고 1931년 태평양 회의에 참석을 위해서 다시 중국을 방문했을 때 푸이와 재회한다. 1934년 푸이 제사 시절부터 푸이 만주국 집정까지 동양을 수술한 자금성의 황혼을 저술하였다. 1935년 만주국을 방문해 집정이 된 푸이와 재회하는 등 푸이와의 교류는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이 존스턴이가 여기 흑백 이미지에 나온 이 존스턴이가 영국의 이제 관리였었는데 영국의 이제 관리 출신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와서 푸이와 이제 다시 이제 대면을 했다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푸이가 이제 만주국의 황제 로 만주국의 황제가 됐을 때도 푸이와 상당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금성 생활 1922년 12월 1일 만주 기인으로 다우르족의 완릉 1906년
11월 13일에서 1946년 6월 20일을 황후로, 몽고 귀인의 원슈. 황제 선통제의 후비라는 것이죠. 원슈를 숙비로 삼아 자금성에서 대원 전례를 거행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몽골 여자인데, 여자가 몽고 여자인데, 그 부위의 후처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위가 이 몽고 여자를 후궁으로 들였다. 후비로 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처, 첩으로 들였다. 부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이라며 황후의 숙비를 맞이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측근들의 권유로 한 명만 맞이하는 것으로 동의했다. 황후 왈릉은 저수궁의 숙비 원슈는 장충궁에 거주하게 되었다. 혼례를 치른 뒤에 청왕조 사상 처음으로 부인은 외국인을 위한 비공식 합동 환영회를 개최했다. 숙비와 숙비 하여튼 그렇습니다. 결혼 후에 왈롱의 영어 교사로서 미국인 선교사에 따르자 베이징 태생의 이사벨 잉그램, 이사벨 잉그램을 초빙한다. 잉그램은 웨즐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베이징으로 돌아와 완룽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잉그램은 완룽이 자금성의 황후로 들어오기 전부터 완룽의 영어 교사를 했으며 완룽에게 엘리자베스라는 영어 이름을 주었다. 부인은 영국이나 미국으로의 유학을 준비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위가 한때는 영국이나 미국으로 유학까지 이제 계획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실현은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부위는 중화민국이 혼란한 상황이 있었지만 완룽과 존스턴 등의 측근들과 함께 자금성에서 평온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1923년 부위는 내무부에 자금성의 재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일련의 횡령 행위를 일소하려 한다. 6월 27일 새벽 건복궁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부정 행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환관들이 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에 부인은 7월 15일 중화민국 정부의 힘을 빌려 천여 명의 환관 대부분을 일제히 해고한다. 부인은 내무부 총관 정샤 오시와 함께 자금성의 경비 삭감과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부인은 자선을 베푼 것을 좋아했는데 베이징의 빈민 구호 기금이나 중국 각지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의연금으로 많은 액수를 익명으로 기부하였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자 20만 달러 이상의 지진 구호 기금을 요시자와 켄지키 일본 공사에게 전달했는데 존스턴은 푸이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정치적 동기도 없었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부위가 중화민국 정부가 초기에 수립될 당시에는 이제 부위도 여러 가지 그 자금성에 대한 그런 통치력을 행사했다고 겁니다. 그러니까 중화민국이 수립될 아주 초기에는 부위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책임을 발휘했다. 어느 정도 권력을 발휘했다고 하죠. 아주 하루아침에 권력이 딱 날아간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제 권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자금성 출궁. 이제 자금성에서 나가야죠. 1924년 11월 5일 오전 9시경 펑위샹의 참모인 루종린과 그 부하들은 자금성 신무문에서 경비부대의 무장을 해제시킨 뒤 해산을 명령하였다.
루종리는 내무부를 찾아가 부의와의 회견을 요구하면서 3시간 안에 자금성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전하러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들은 대청 황실 우대조건의 수정부를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오후 3시 부의와 청 황실은 결국 자금성을 떠나 순친 왕부로 거처를 옮긴다. 존스턴은 수정안에 중화민국 정부가 새로운 협약을 충실하게 준수하겠다는 보장이 어떤 형태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치명적인 모순을 발견했다. 더욱이 기존의 우대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연금 지급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존스턴은 중화민국 정부가 오로지 중국인과 외국인은 눈을 속여 황제가 공정하고 관대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여기게끔 만든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게 전번에 내가 얘기했던 그 부의가 자금성에서 나가야 한다. 부의가 자금성에서 나가야 한다면서 이 중화민국 정부가 이제 그 조약을 써준 게 있잖아요. 약속을 써준 게 있다. 근데 약속이 이 부분적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청황실의 우대관은 조항의 수정안. 그래서 이제 조약이 원래 했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가지고 새로운 수정안이 또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정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청 황제는 오족 공화의 정신을 관철하고자 하고 중화민국의 각종 제도를 위반하면서까지 존속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특별히 청황실 우대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한다. 대청 선통 황제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영원히 황제 존을 폐하고 중화민국 국민과 법률상 동일한 권리를 갖도록 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황제의 존호를 폐지해야 한다 이거죠. 황제. 황제의 직위를 폐지한다는 얘기죠. 황제의 직위를 폐지하고 중화민국의 일반 국민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 조항이 수정된 이후 중화민국 정부는 매년 총 황실에 50만 원을 보조한다. 특별히 200만 원을 지출하여 베이징 빈민 공장을 건설해서 기적 빈민을 수용하도록 한다. 청황실은 원래의 우대조항 제3조에 의거 오늘 이후로 궁 밖으로 거처를 옮기며 향후 자유롭게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중화민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보호할 책임을 진다. 오늘부터 자금성을 나가라. 그러나 어떤 거주지에 가서 살든 간에 그것은 자유다. 다만 중화민국 정부는 계속해서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왕실의 종묘와 능침은 영원히 봉사하며 중화민국 정부가 적절하게 위병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적절하게 중화민국 정부는 청왕실에게 경호 업무를 가능하게 해준다. 경호원을 붙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황실의 사유재산은 모든 황실에서 향유할 수 있으며 중화민국 정부는 이를 특별히 보호하고 모든 공유재산은 중화민국 정부의 소유로 귀속된다. 텐진 체류 시절 부인은 자금성에서 출궁한 후 순친 왕부에서 기거하며 상하이 조계나 칭다오 조계의 영국 공사관과 네덜란드 공사관의 비호를 요청하지만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거부된다. 일본 정부는 부의 비호를 수락하고 부인은 1924년 11월 29일 베이징의 일본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다. 1925년 2월 27일 정샤 오시와 일본 정부의 권유로 텐진의 일본 조계의 장원으로 이주한다. 장원은 호북 제독이며 우창 주재 제8진 통제인 장표가 사제로 건축한 유락시설이었는데 부의가 텐진에 온 것을 알고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년 뒤에 같은 일본 조계지에 유치한 정원으로 이주하였다. 부의 텐진 이주는
만주의 본격적 진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 관동군과 푸이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 계기가 되었고, 중화민국 정부는 만주의 강한 영향력을 가진 푸이의 행보에 곤혹스러워했다. 1927년 국공내전으로 정치적 혼란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국공내전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장개석 군대와 모택동 군대가 싸우는 거죠. 이제 중국도 이제 그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공산주의나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민주주의는 장개석이고 공산주의는 모택동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이냐,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모택동이와 장개석이 이제 전투를 벌인 것이죠. 1928년 국민당의 군벌 순디 앵잉의 군대가 청동릉을 약탈한 사건이 발생한다. 권융제의 유릉과 서태후의 청동릉의 묘실이 철저하게 약탈된다. 푸이는 국민당 정부에 항의하였지만 순디 앵잉이 국민당의 고관에게 뇌물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 동릉 사건은 자금성 출금과 함께 푸이에서 청조 복벽에 대한 생각을 한층 강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푸이는 텐진에 거주하면서 첸바오첸, 정샤오시, 로젠위와 함께 청조 복벽에 대한 방법을 의논하였다. 푸이는 텐진에 거주하면서 소수의 측근들과 이 청나라를 다시 복원하자는 그런 거에 대한 관해서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러전위와 정샤오시는 일부 세력의 원조를 통한 복벽에 긍정적이었고, 첸바오첸은 이를 반대하였다. 1931년 8월 푸이는 일본 육군 대신 미나미 지루에게 편지를 보내 복벽에 대한 그의 열망을 전했다. 푸이는 만주국 원수의 책임을 제안하는 관동군 특무기관장 도이하라 겐지와 만났다. 1931년 숙비 원슈는 푸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혼 후에 칭호가 박탈되어 평민이 되었다. 숙비 원슈, 그러니까 푸이가 몽골 여자를 첩으로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몽골 여자가 푸이한테 이혼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몽골 여자가 푸이와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 여러 가지 그 왕의 첩이라는 그런 그 호칭에서 호칭이 이제 폐지가 됐고 평범한 평민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38번을 경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기부터 만주국 건국과 집정취임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푸이 만주국 집정취임식이 이제 1932년에서 열린 이미지입니다. 이제 푸이가 만주국의 만주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제 취임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다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푸이였었는데, 청나라는 이제 그 점으로 갔잖아요. 어? 과거의 길로 과거로 돌아갔다 이거죠. 그래서 청나라는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만주국이라는 이제 국가를 건국했다 이겁니다. 국가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만주국이라는 국가는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만주국이 왜 생겼냐면은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나서 만주국을 건설하게 된 겁니다. 그 만주국의 통치자가 통치자로 취임을 했다 이거예요. 푸이가. 그러니까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가 청나라가 없어지고 새롭게 만주국으로 건립된 그 만주국의 통치자로 취임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만주국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한 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푸이는 그 만주국의 그 통치자로 취임을 해가지고
사실상 일본의 그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